네, 오마이걸 비니와 승희의 추측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Let's go! 아니 저 진짜 이 질문 나와. 비니는 밤. 승희 언니도 밤. 전 맞췄어요. 어! 저도 맞췄어요. 아! 왜냐면 저희가 주로 밤에 옆집 가서 놀거든요. 맞아요. 서로 집 놀러가가지고. 그리고 밤이 좀 더 뭔가 익숙하고 낮에는 스케줄을 막 하고 나서 맞아. 밤에 각자의 개인 시간도 되기 때문에 밤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. 비니는 춥더라도 눈이 펑펑 오는 겨울. 아니야! 저 언니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 맞아? 네. 아, 승희 언니 평소에 눈 좋아하는데? 그래서 저 춥더라도 눈이 펑펑 오는 겨울 하겠습니다. 맞췄나요 제가? 완전 정답이에요. 와! 예! 저도 완전 정답. 어? 비니가 추위를 싫어하지만 눈을 좋아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눈을 선택. 정확한 이유. 비니 안 한다. 어? 어떻게 우리 대답 똑같아. 언니 안 한다. 어, 정답? 정답이에요. 나도 정답. 어? 우리 진짜 잘 맞는 안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우리 때. 어 맞아. 네. 근데 뭔가 사람들이 흑역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뭔가 열심히 해온 결과물이어가지고 흑역사라고 생각하질 않아요. 돌아가서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고. 미지수예요. 미지수예요. 아 잠깐 이거 몰라. 너 모자 만들 줄게. 응. 언니 기억해요? 어 나도 알아. 저 언니. 언니 실 아니면 마이크인데? 오 마이 갓! 실? 오 마이 갓! 어 맞아요? 너, 아! 너 돈? 아 맞아요! 너 돈이야? 너 돈이야? 와 우리 뭐야? 오 마이 이거 얘기했었어! 진짜 이건 진짜 아무나 못했는데 대박 아직 감 그 중에 다 당황하셨어 지금 어. 그래 와 이거는 서로 돌잔치 때 같다 그니까 비니 확실히 알아요. 비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. 잠깐만. 요걸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저입니다. 저라고 생각해요. 언니 요즘에 키운 고양이. 오 마이 갓! 맞아! 저도 맞아요? 아니 저 진짜 이 질문 나오자마자 전 승희 언니 생각했거든요.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구조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암컷 고양이. 너무 귀여워. 미묘라고 불리는데. 어? 이름 바뀌었네? 아니요. 이 부분이 그거예요. 아 오케이. 이름 마샹이에요. 맞아. 마라샹궈. 맞아. 언니 차에 언니가 너무 많은데 잠깐만. 잠깐 생각해. 어? 앨범 주기? 그래. 오케이. 우리 리메이크는 나 너는? 이 패키지를. 처음 만들었어요? 어. 거짓말. 어! 언니가 리메이크 앨범 하자마자 떠올랐어요. 이제 언니가 맞추시면 됩니다. 아니 저희 리패키지 앨범에 새로 삽입된 곡이 윈디데이랑 언니랑 같이 부르셨어요. 아, 이게 언니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근데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좀 서운해요. 진짜 10번 넘게 매일 떠오르지 Stupid in love, stupid in love 오지야 어? 제가 동시에 읽을래요? 어, 좋아 하나, 둘, 셋 크리스탈 이 정도면 소울메이트인데 이런 거 이게 가사 뜻이 맞아.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던 순간을 영원히 이제 간직하자 셋, 넷 순수했던 기억 설레이고 어설픈 날이 깊게 새겨져 와!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잘 맞았던 팀이 있어요?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. 아니 저희가 평소에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. 언니랑 옆집이어가지고 한 획을 긋고 갑니다. 주축 인터뷰 저희를 뛰어넘어보시죠 앞으로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. 파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